네. 예, 동지들 고생 계시지 동지들한테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경찰들 도발을 멈추십시오. 경찰들 도발을 멈추십시오. 계속 집회를 방해하고 도발할 경우 집회를 중단하고 용산으로 진격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 조직실 동지들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쪽으로 이동해서 대응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 도발하지 말고 경고를 들으십시오. 동지들 같이 한번 외쳐 보겠습니다. 폭력 경찰 물러가라! 계속해 주십시오. 자, 동지들 오른쪽 대우에 있는 동지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동지들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대우를 정비하면서 집회를 방해하고 있는 경찰들을 우리의 합법적인 광장에서 몰아내고 집회를 계속 투쟁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지들 단결투쟁가 부르면서 대우를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치지 않게 밀착하겠습니다. 공간이 난 자리로 뒤에 있는 동지들이 들어와 주십시오. 동지들 왼쪽으로 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산하조직 조직실 동지들은 민주노총 지휘하에 대우를 신속하게 고착하고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차게 노래 계속 부르겠습니다. 동지들 두려워 맙시다. 방해가는 윤석열을 지키려는 경찰들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용기 우리의 지혜 함께 모아서 윤석열을 퇴진시키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 이 광장의 투쟁을 사수합시다. 동지들 힘차게 폭력경찰 물러가라, 윤석열은 물러가라 함께 외치면서 대열을 왼쪽으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폭력경찰 물러가라. 윤석열은 물러가라. 폭력경찰 물러가라. 동지들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구호를 외쳐주시면 좋겠습니다. 폭력경찰 물러가라. 윤석열
당당히 한 걸음 두 걸음이 우리의 역사를 전진시킬 투쟁의 걸음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단결 투쟁과 부르면서 대열을 왼쪽으로 함께 이동시키겠습니다. 무대에서 봤을 때 오른쪽으로 공권력의 침탈에 대응해서 대열을 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단결 투쟁과 힘차게 부르겠습니다. 차로를 점거한 불법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최소한의 차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경찰관 정부 집행법 6조에 따른 이동 및 안내 조치를 자율적으로 밀치는 법령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일은 공무원 집행방역제, 대의원 역통방역제, 집시법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걸음은 세 걸음, 다섯 걸음, 동지들과 함께 투쟁하는 걸음입니다. 네, 동지들, 민주일반연맹 대열 앞에 대열 다 포함해서 이쪽 공간을 더 메우도록 하겠습니다. 대열 앞으로, 옆으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상원천국 동지들은 다 동무대 앞으로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을 정비하면서 투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조총 전대원은 조직 정비 시작하겠습니다. 전체 대원은 무대 왼쪽 방향을 바라보고 전체 이동하고 민주노총 사무총국과 지역본부관부들은 무대 왼쪽으로 지금 신속히 집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투쟁으로 이 광장을 여러 지키고 투쟁으로 진격하겠습니다. 단결 투쟁을 부르면서 전체 대원 이동하겠습니다. 투쟁! 지금 이 상황을 이 다음으로 했을 모든 상황은 경찰청장의 책임이다. 민주노총은 퇴진광장을 열어지키고 새로운 천안시대를 만들어갈 것이다. 그 무엇이라도 가로막는다면 투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전체대로 앞으로 밀착하고 용산 방향을 향해 투쟁을 이어가겠습니다. 공공수로조 왼쪽 차도에 밀고 있는 공격경찰, 불법경찰, 불법공공격을 제지하겠습니다. 한발 왼쪽으로 전진하겠습니다. 이
동지들 현재 있는 자리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있는 자리에서 공권력이 침탈하고 있는 상황, 대열 정비 상황을 확인하면서 투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연대 투쟁과 힘차게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대열은 현재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집행위원회 동지들께서도 원래의 자리로 이제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소하고 불편하더라도 동지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동지들의 투쟁으로 현재 경찰은 라인을 치고 고차